여러분, 저는 윤남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를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천사들입니다. 주제가. 지난번에는 천사들에 대한 천사란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내가 만난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여 우리를 돕도록 섬기게 한그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지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기름 부음 받고 시작하도록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나무 계시 시리즈 천사, 두 번째, 내가 만난 천사들. 지난번에 간단하게 그 천사에 대해서, 천사란 무엇인가, 왜 천사는 창조되었는가,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윤나무 계시 시리즈 천사 1이 유튜브 동영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게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하늘과 땅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구분되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곳이고,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으로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이 궁창을 주님이 나중에는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그 많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왔냐. 그러지만 그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1장 7절에 있고, 히브리 민족들은 민물의 모든 것이 아랫물에 조명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하늘의 파란 그 색깔에 의해서 땅 바다의 색깔이 결정이 되듯이 하늘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랫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볼수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신령한 것과 신비한 것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하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런 전혀 성령의 은사라든지 오순절 부흥의 역사라든지 이런 신령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되면서 기름 부음 집회를 하고 치유 사역과 예언 사역 등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생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저렇게 윤나목이 이상한 대로 흘렀을까? 그러면서 너무 신비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신령한 것, spiritual 한 것하고 신비한 것, mysterious 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제가 언제나 누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 이 미스테리오스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주술적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역사와 성육신화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두 의미를 혼돈해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한 것이 신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신비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스피리추얼해서 그 스피리추얼한 것이 이 머티리얼 세계에 인카네이트 된 것, 그냥 나타난 것, 그 안에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활동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령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령한 역사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단의 나라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적마귀는 몸을 입지 않기 때문에 두루두루 24시간 다니며 삼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나 사단의 계략에 쓰러지고 그들이 주는 그 종의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어서도 여전히 그 불행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도 하고 무식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 마귀를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든든하게 승리하며 살아갈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올마이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구약에만 282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순회다, 온 우주의 군대의 순회다,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쳐부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사단의 세계를 아주 그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 천사들의 숫자나 이런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숫자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술로 전쟁에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육군, 해군, 공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들이 그 나라를 지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천사들을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또그 지역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섬기게 하시며 하늘과 땅의 군대로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하늘에도 보이지 않는 땅에도 그 하나님의 그 천사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우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본다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우리가 무엇을 애석하면 그분이 직접 와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다 만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심부름꾼 천사들을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성도들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계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파트가 바로 천사들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직접 이 일을 하시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이 영들을 부리셔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다시 또 천사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열려 있고 땅도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보면 좋은데요. 그때도 천사가 파송되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나 천사들의 이야기는
그때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때는 어떤 그 천사가 와서 계시를 주지 않으면 어떤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시대는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그럼 계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TV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핸드폰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옆에는 천사들이 있거나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성 중에서 세 사람을 대접하는 중에 두 명이 천사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죽이러 모라야 산에 올라갔을 때도 천사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천사가 함께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시작한 사람, 그건 아마 야곱일 것 같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우리는 되게 그 천사들이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날아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본 거는 사닥다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사닥다리이겠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여러분, 지금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투 캠프라는 얘기인데요. 야곱이 그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형 에서가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두 사람들을 모두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가고 있는 자기와 함께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우리 캠프, 저 캠프에서 두 캠프가 있다.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가 천사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한데, 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천사들 그룹의 기도가 있고, 그래서 투 캠프, 투 컴퍼니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그룹과 보이는 그룹과 보이지 않는 그룹이 있다는 얘기고요. 보이는 캠프와 보이지 않는 캠프가 나란히 같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마하나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옆에 투 캠프, 그러니까 투 퍼슨이 있는 것, 퍼스널리티가. 나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도 있고, 그리고 엔젤 아미도 있고, 이두 캠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을 우리의 그 세계관에서 바꿔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캠프가 내 옆에 항상 따라다닌다. 우리들만큼 따라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세계관이 달라지고 사역관이 달라지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래서 우리 옛날 버전에는 삼겹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바로 천사였고, 야곱이 그냥 나중에 그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장소에서도 천사와 밤새도록 싸웠던 야복강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시작이 바로 아마 야곱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이 뭐 이렇다라고 검증되지 않은 간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럽기도 한데, 12년 전 이렇게 만나게 된 기름 부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는 20일 동안에 주님의 방문을 보았고, 입신을 하게 되었고, 주님의 천사들과 마귀들의 실체, 그들의 향기와 냄새를 수시로 맡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늘의 체험을, 천상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고 그리고 가감하지 않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이것이 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간증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교리와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픽업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취하고 택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이분들에게 창조적 치유 그리고 축사 그리고 하늘의 향기를 맡는 것 영찬양 뭐 그 다음에 뭐 예언 이런 등등을 임파테이션 받았고 그리고 금가루라든지 보석이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임파테이션 받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해 준 것 중에 이 그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미가엘 소속 천사 군대를 파송하시게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단도 집회할 때마다 거대한 군대를 보내어 방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는 이런 집회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군대는 제가 예배 후에 영찬양을 시작하면 아 지금부터 축사를 할 때구나 하고 성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너 나가 너 나가 하면서 그들을 툭툭 치면서 악한 영들을 내어 쫓아 주었는데 성도들은 정작 왜 자기가 이렇게 축사가 되고 토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의 천사 이 미가엘 군대 천사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런 신기한 여러분들이 보면 신기한 일들을 내가 많이 체험하게 됐는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저 혼자 이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체험했고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도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집에 가거나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임파테이션 됐고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모든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12년 동안 그 윤나목 북자료실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알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악한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더욱더 담대한 사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택하고 이것은 이상하다 그러면 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붕회를 할 때 종종 간호사복을 입은 치유의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독 냄새가 몹시 나는 것을 함께 사역을 한 분들이 다 그 냄새를 맡고 공동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의 중부지방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는 처음부터 3명의 이렇게 그 간호사복을 입은 천사가 3명이 왔습니다. 여기 날개 달린 천사를 제가 보여줬는데 사실 그 천사는 날개가 안 달렸지만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넣게 되었는데 세 사람이 간호사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 웬일일까? 왜 간호사분이 여기에 왔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안수를 하는데 저쪽 끝에 있는 분이 제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지게 됐습니다. 누가 뭐 받쳐줄 사이도 없이 그냥 쓰러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냥 뇌에 그 머리에서 피가 홍건하게 나와서 그 교회 카펫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달려갔는데 그때 그 저는 그냥 안수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그 머리가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큰 충격으로 머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이분이 집으로 가는 동안에 이 머리가 피가 멈추고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다음날 집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얹을 때 그때 치유의 영들이 와서 함께 즉각적으로 치유하여 주었고, 이 천사들은 모든 것을 아는 영혼에 있는 그런 그 신부름꾼자이기 때문에 이가 쓰러져서 뇌에서 피가 나서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을 알고 세 명의 치유의 영들이 파송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아는 일이지만 천국에 맨션을 짓는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야 맨션아 생겨라 그래서 맨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천사들, 이것만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맨션의 자료는 그럼 어디서 생길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올라가서 여러분 맨션의 건축 자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션이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계속 층이 올라갑니다. 자기의 봉사가 쌓일수록 하늘의 상급이 쌓일수록 그 상급으로 이 맨션이 지어집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부엌에서 그 음식을 만들고 여성계의 회장으로 헌신을 했다면 여러분의 부엌은 너무 아름답고 크고 넓은 부엌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축 자재가 풍성했기 때문에. 저도 그 우리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형제 자매들이 그 언니의 맨션을 보게 되었는데 갔더니 아주 부엌만 크더래요. 근데 그 부엌이 큰 이유는 언니가 내내 그 여성 장로로서 여성교회 총회장을 맡고 부엌에 있는 일을 모두 총괄했는데 그 언니를 향한 그 상급이 바로 맨션의 건축 자재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맨션은 여러분이 가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만은 천국의 맨션이 무너지는 일이 있다는 거, 무너진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싸운다든지 원한을 갖는다든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땐 올라갔던 맨션이 오히려 그 부셔지고 내려간다는 거 사실입니다. 뭐 이런 말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believe or not 그것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맨션을 짓는 자료들이 성도들의 그 봉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마포만 만들면 전담하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세마포를 만들어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세탁소에처럼 다 걸어놓고 거기에 이름을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세탁소가 왜 이렇게 세탁소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도 세탁소가 아니라 그 세마포를 걸어놓는 옷들, 옷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세마포는 뭐로 만들어지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세마포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대부분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날개는 없습니다. 제가 1편에서 설명했듯이 성소를 지키는 그 천사들만 날개가 있고 이 천사들은 이렇게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본다든지 뭐 그 마리아의 사촌 또 그 에게 가서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거 그거를 볼 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천사가 메신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계시에 대해서 천사들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혹은 오랫동안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다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꽝 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고 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많은 천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때는 전쟁의 천사,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붓는 천사. 기름 부음을 붓는데도 너무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름통을 갖고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니까 뭐 은혜 받고 막 기름이 어디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뒤에서 기름을 붓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천사가, 불의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천사들이 막 그쪽에 날아다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올 때 어느 때 확 광명의 빛으로 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불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확 그 오순절 다락방을 채웠을 때 그게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 천사들 군대들이 그 불의 혀같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저는 여주 목회자 세미나에서 주님께서 화엄검을 천사들이 들고 와서 그 세미나룸을 채우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죠. 그랬더니 점심 먹고 와라. 그때 줄게. 그러면서 우리가 점심을 먹고 와서 마음이 넉넉할 때 그때 화엄검을 들고 온 불의 천사들이 직접 그 입에다가 불을 넣어주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다 그들이 체험했고 참석자들이 모두가 목격하였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 천사들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불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을 막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이 그 천사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또 부흥회 때 불 받아라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요. 여러분 아멘 하고 입을 버리시면 되는 거가 왜 그러면 되느냐 하면은 불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 받아라 외쳤을 때 이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때 그 화엄검을 가진 그 불의 천사들이 우리들의 입에 직접 불을 넣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그 사랑의 수양관에서 사모님들과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행진하는지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천상의 언어로 말칭이라는 말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인자 모습 그러니까 한 10대 그 어린 그 인디안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화살을 들고 와서 행진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때 수양관에 참여했던 사모님들이 함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집회 중에는 입신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두 천사들이 그 한 팔씩 붙잡고 그 데리고 갑니다. 천사들이 둘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 두 명이 제자들이 파송이 되고 증인이 두 명이고 하는 그 히브리 그 전통 문화처럼 천사들도 두 명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깊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갔는지 임재 가운데 들어갔는지 보고 데려가는데 저는 그 제가 집회를 하는 중에 그 부엌 쪽에 서 있던 천사들이 어떤 그 큰 저기 홀에서 했는데 그 부엌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천사들이 거기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모님은 아직 덜 익었어. 그러니까 저도 완전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직 천국에 데려가기에는 뭐 그렇다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직 덜 익었다. 준비가 안 되었다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이 바로 나의 수호 천사가 있는지입니다. 나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사람이다. 어떤 분은 구호천사가 둘이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두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보여주세요 하고 갔더니 제임스가 공부하는 방을 보여주면서 제임스의 천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제임스의 천사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제임스의 천사가 한 명이냐고 여쭤보았더니 주님께서 제임스의 그 다른 천사는 기도를 받고 천국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에게 이 천사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일은 너무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까봐 나중에 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저의 침대에서 바로 내 뒤에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고 제가 얼굴 돌리는 순간에 사라졌는데 그분을 제가 그림을 그려서 카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잘생긴 청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왔더라고요. 마치 옆집의 남자처럼 수호천사가 저에게 항상 옆에 있는 것을 침대 위까지 같이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의 기도를 받고 그 금접시에 그 주님의 예배 시간에 이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어 천사 하나, 그리고 기도를 갖고 때마다 시마다 예배 때, 천상의 예배 때 그 기도를 갖고 올라가는 그 천사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에도 둘씩 보내시고, 천사들도 둘을 파송하시고, 부부도 둘이라는 것이 서로 한 명으로는 부족하잖아요. 둘이 정확하게 증인이 되고, 그리고 연합해서 든든해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두 명씩 주님은 짝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회 때마다 선물을 들고 와서 목사님과 사모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직접 나눠주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때는 우산을 갖고 왔는데, 그때 권위에 도전하는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힘든 그 목사님들, 그분들에게 그 도전을 막는 그 권위의 우산을 그들에게 주었고, 어느 때는 너무나 가난한 사모님에게 언제나 메마르지 않는 지갑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분은 간증하기를 자신의 지갑이 마르지 않았으며 시장에 갈 때면 꼭 지갑에 돈이 채워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거 사모세미나에서 이 사모님이 간증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만일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아, 그랬지 하고 생각이 다시 리마인드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질 때는 그날 큰 선물 보따리 하나가 하늘로부터 택배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열었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열면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푸는 것을 그때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그 다음에 풀으셨고, 그 풀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풀게 하셨고, 그래서 다 1년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찾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와 같은 블루 리본 하나를 저에게 마지막 상자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남편의 허리를 이 리본으로 감아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주님께서 에하트가 되어라 하면서 그 블루 레몬, 저기 리본으로 이렇게 감아주셨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 선물의 블루 리본이 그거하고 너무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계속 택배를 보내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선물들을 갖고 옵니다. 첫 번째 입신했을 때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보고 왔는데, 두 번째 천국에 입신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도를 기록하는 거대한 그런 신전 같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매일 매순간 기도와 헌금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천사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였는지를 기록했고, 헌금은 어떤 동기로 헌금을 했는지 그쪽에 기록했습니다. 액수도 물론 기록하고요, 어디에서 했는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동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직접 찾아가서 주님이 계신 성전에서, 거기서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현존이 여기 있구나 하는 그 정성된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특히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교단이 분리돼 있고 교파가 있고 이런 것으로 서로 싸우고, 싸움은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에게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체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집회를 할때 힘이 없고 절망적으로 와서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웃으면서 얼굴에 막 생명빛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 받아서 저렇게 됐구나.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사들이 그를 데려다가 하늘 생명수에 이렇게 담갔다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흥에 앉아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천국의 그 생명수에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생명물, 거기에 우리들을 담가서 데리고 오면 우울증에 걸리던 사람이 치료되고, 아, 뭐 여기 설교 들어봤자, 뭐 내가 설교 많이 들었어도 뭐 그게 그거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이유는 천사들이 그 일을 부흥의 설교 가운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 기름 부음 집회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 영적인 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의 그 영들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서 그것을 생명수에 담갔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갖고 오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회에서는 기름 부음도 있고 어느 때는 천상의 깃털도 내립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하늘에서 내릴까요? 아닙니다. 그 중간 역할의 심부름은 모두가 천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심부름꾼은 천사예요. 천사가 택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름통을 들고 와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줘요. 조그만 이렇게 우리 미국에서 저기 칠면조 먹고 날 때 거기다 부르는 시럽 같은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내려오는 내가 쭉 가는 거 그걸로 부어줘요. 그래서 천상의 와인을 우리가 안드레 잭슨 집사님 때 우리가 천상의 와인을 많이 받아 마셨잖아요. 그래서 천상의 와인을 이렇게 부어줘요. 그러면서 안드레 잭슨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그 옆에 그 천상의 와인 통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으로 웃었죠. 무슨 천상의 와인 통이 또 여기 와 있냐.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천상의 와인이 있어 하고 먹다가 그 물을 너무 빨리 마셔가지고 그 목에 그걸 뭐 사례가 들린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늘의 향기를 보내주는데 소나무 향기, 계피 향기, 그 다음에 한국 집회에서는 뭐 불고기 냄새도 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한국 집회에서는 잔치니까 저기 음식도 풍부해야지. 그러면서 떡도 주시고 그리고 뭐 잡채, 뭐 불고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주셔서 그 향기가 막 나고요. 어느 때는 그 뭐 천상의 그 와인 향기 또 뭐 무슨 정말 아름다운 꽃 향기 그리고 소나무 향기 어느 때는 바람 또 시원한 그 다음에 유황 냄새 뭐 이런 모든 향기를 보내주고 이 향기를 보내주는 걸 명령하시면 천사들이 그 심부름을 개인이나 공동체에 택배를 하고 가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자손이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만나라는 얘기는 떡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그 만나가 내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가 내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것이 무엇이냐를 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신령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 금가루도 내리고 천상의 깃털도 내리고 보석도 내리고 금종이 올리브 기름 이거 다양하게 내려서 우리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석으로 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귀걸이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세 분은 그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 그 보석으로 그들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저도 저의 며느리에게 이 팔찌를 하나 천상의 보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가루 어떤 것도 많이 내리고 은가루 그리고 12가지 색의 가루로 이렇게 하늘에서 뿌려주고 올리브 기름이 내려서 손에 홍건하게 기름이 내리는 이 모든 것들이 천사가 뿌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진은 저희 집에 매일매일 내렸던 천상의 깃털입니다. 이거는 오리털하고 다르게 생겼죠. 물론 그래서 천상의 깃털인지 천상의 털인지 하여튼 천상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상에서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제가 놀라워서 사진을 찍어두고 그리고 이 수천 개의 이 깃털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집 그 매트리스에서 매일매일 솟아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뽑아내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나오고 마치 닭이 알을 낳듯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매트리스를 찢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포옹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예요. 이렇게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택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 천사들이 우리 집에 우리 방에 와서 춤을 췄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었구나. 그걸 느꼈는데 이 깃털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우위가 뾰족하죠. 여기 그림을 보면 뾰족한 것
그것이 그것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가르쳐 볼게요. 요거요. 요거가 바로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솟아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구나 생각할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솟아나는 겁니다. 네, 뾰족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그 풍성한 깃털이 먼저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네, 이렇게 모아져 있어서 나오면 이렇게 펴지는 건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저런 뾰족한 그 끝이에요. 뾰족한 끝이 나오면 구멍을 뚫고 나왔겠다 생각했는데 나오는 것은 이 퍼진 이 깃털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었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저기 티슈 박스에는 전부 금가루가 쏟아져서 티슈 한장 끝날 때마다 티슈에 금가루가 붙어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몇 장씩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현대판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집회에서 내리고 그러면 이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 천상의 맛을 테이스트하게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근호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 집회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릎에 덮고 있는 담요에 천상의 깃털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선포를 하면요. 옷이나 그 담요에 다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깃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명령하고, 제가 그것을 선포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상의 깃털이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하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사람에게 깃털을 체험하는 것이 저의 산상 집회에서는 언제나 일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엄을 지켜주는 천사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단이 그렇게 얘기했죠. 천사가 너희 발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처럼 천사들은 위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서 와서 도와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아무도 없는 산골 그 프리웨이에서 차가 고장 났을 때 젊은 청년이 와서 그 차를 고쳐주고 그리고 갔는데 그냥 하늘에 떴는지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가 골몰하게 뭘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디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하다가 가다가 그냥 그 여행사 그큰 버스가 지나가는데 제가 그냥 그 레드라이트에 그냥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말 정확하게 제가 그 차에 부딪히게 됐는데 저의 그큰 차를 누가 밀었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탁 멈추게 됐는데 제가 지금도 그 나를 이 차를 막아준 그큰 물체가 천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귀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저를 6개월 동안 기도를 못하도록 저의 그 뭐야 이 숨줄을 막고 갔었는데 그때 본그 마귀의 크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척되는 큰그 물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위엄을 지켜주고 임신한 분이 교통사고 났는데 그 중간에서 아기와 태와 산모가 안전하도록 천사가 거기에서 막아주는 것을 느꼈던 어떤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마 천국에 가시면 그 도움을 줬던 천사가 바로 나였다고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관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천사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천사들이 옆에 항상 있지만 있는 것처럼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파워와 기름 부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도록 할수 있을까? 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이제는 그 천사들의 섬김을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재정에 그 천사들의 섬김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동원하는 것, 이런 것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천사를 동원하면 이단적이라고 막 비난을 많이 하는데, 천사를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동원하는 건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도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우리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먼저 초청해, 저기, 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천사들이 저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저를 돕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샌드하거나, 그 다음에 릴리즈,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섬김이 우리의 액티베이트, 우리 안에 액티베이트 되도록 돕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뭐 100명이고 200명이고 하고 그러면, 숫자가 안찰 때가 많이 있어서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드레 잭슨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을 미국에서 초청해서 한국에 와서 100분을 초대해가지고 기도원에 음식까지 다 준비했는데 한 30명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까워서 서울에서 거기 온양까지 가는 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령님들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사람들을 모아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천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동안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침식, 그 다음에 100명의 음식, 이거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청해 왔는데, 너무나 정말 제가 다급해서 성령님, 천사들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곳곳에 가서 이곳에 갈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독려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한편으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등록도 안 하고 대담하게 올수 있을까? 이것도 참 의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등록도 안 하고 와서 내가 신청한 백몇 명인가를 딱 채워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기만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함께 저희의 일을 도왔다는 것, 그것은 먼저 성령님께 그 일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천사들이 하도록 그렇게 풀어주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다 숙식을 맞춰놨는데 112명만 온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너무나 제가 막 절망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책도 100분의 책을 준비하고 침식도 다 준비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 세미나 한다는 거 나한테 얘기한 적 있냐? 나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없이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마인드하고 루즈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묶을 건 묶고 풀을 건 풀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의 군대를 초청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사들은 어서 와서 마귀의 계략을 부술지어다. 성령이시여, 계시와 메시지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천사 군대를 풀어주시옵소서. 천사 군대들이 성령님의 지도하에 추수의 계절에 활동하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불의 사자들을 보내주시어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를 다하게 하시며 입술의 죄악도 다 태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부흥이 오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을 풀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문들은 우리가 엔젤의 아미스라고 한팀 시츠 박사님이 쓴그 책에, 천사 군대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뒷부분에 이 기도의 그 예문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자기가 명령한다 이렇게 많이 그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천사 군대들한테 직접 명령하지 않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will be released, 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루즈하고
마인다고 하는 그 고난을 가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파송에 나갈 때 내가 너희들 하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내 권세가 너의 권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그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전에는 네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내가 이루어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n Jesus' name,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고 직접 명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명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I-M, Tim, S-H-E-T-S, Tim Sheets 박사입니다. 아직도 많은 천사들이 섬길 자가 자신들을 사용해 주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의 말로 하면 취직이 되지 않은 천사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목사로 얘기하면 목회지가 없는 목사님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천사의 실제를 믿지 않고 그들이 항상 가까이에서 도우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그들의 섬김을 활성화하는지 모르고 있어서 우리는 그 천사들을 이렇게 엠플로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사들의 섬김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들의 사역은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이 땅에 끌어올 것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천사 1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명령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들의 섬김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천사들은 24시간 우리들을 지키고 있고 우리들이 필요할 때 도우려고 옆에 서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지금 60살이 되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천사들이 우리의 도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two camps, 그러니까 나가 있고 천사가 있고 또 our congregation이 있고 천사의 congregation이 있고 해서 two camps, 마하나임,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마나하임의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0월에 한국에 나갑니다. 그래서 산상집회 인도하고 그리고 계절학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되는데 제5회 매너와 치유회복 산상집회 성령의 불 치유의 불이라는 주제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윷나무 북자실에 들어오면 신청 게시판이 있어서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이것은 과거 10년 동안에 기름 부음 사역자들과 함께 산상 집회에서 치유와 예언과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집회를 하였던 것의 연장이고 제가 시작한 이후로 붙여서 제5회가 되었습니다. 제5회 매너와 치유 회복 산상 집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누아 계절학교는 월요일에 두 번에 나눠서 3시간이나 4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 것인데 우선 강의,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치유의 기도 이런 기도회들을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또 계절학교에서 제공이 됩니다. 단지 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 룸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허락이 되니까는 윤나무 국자실의 자료실에 신청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사들이나 불의 천사들이나 성령의 불이나 치유의 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나무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매누아 영성 훈련 원장 윤나무 목사였고요. 유튜브에 윤나무 게시리즈 천사 1 동영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그 검색창에 윤나목 매누아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하시든지 영어로 할리 나목 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의 동영상이 13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저의 채널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무슨 동영상을 만들든지 빨리 쉽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이 테이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